이제 남성들 여성들은 좀 그런 게 좀 덜한가 보더라고요. 네네. 그럴 때 섹스 성에 관련돼서 이 근데 그런 게 남자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. 저희들이 지금 상담을 나누다 보면은. 네네.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방법이 예. 있고 뭐 여자분들도 사실 뭐 자위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 여성분이 네네. 여기 있고 뭐 가신 분들은 글쎄요 뭐 여성분들끼리 여성분들은 사실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이걸로도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되는데. 해요. 근데 남자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스트레스 해도 안 되는 게 뭐 술 한 잔밖에 없다 보니까 예, 그런 거 하다 보면은 또 뭐 2차 갑시다 그러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혼자 집에 우두커니 일찍 들어와서 외롭게 지내고 뭐 이런 거죠. 그렇군요. 예. 전승희 씨 역시 동그라미 표현을 하셨는데 주변에 네.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. 아까 후배 네.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. 예.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떤 얘기를? 뭐 이렇게 그 성적으로도 힘들지만 예. 모든 걸 그 금전적으로나 뭐나 벌어서 계속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. 학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. 그러니까 얼마 많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생활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러니까 한 날 그러더라고요. 야, 이 가족이라는 게 부비고 뭐 싸우고 뭐 이래더라도 붙어서 살아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 그러면 투념도 결국... 하더라고요. 혹은 그 이렇게 유학을 보내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치, 그런 그 생각을 후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 외국 거기 생활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외국 사람이 되는 거에 맞아. 대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. 그 염려가 또 크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예.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. 이 다음에 너 나랑 살아야지 아빠하고 아빠 나이 많이 먹으면 그랬더니 왜 내가 아빠하고 살아야 돼요? 어?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문화에 문제도 익숙해져요. 갈 수밖에 없겠죠. 아무래도.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전승희 씨는 그 아들 딸을 유학 보냈잖아요. 네네.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아니면 반대인지? 반반인 것 같아요. 아. 반반. 뭐 한국에서도 공부할 때가 많으니까. 그 결론을 낸다면 정리를 하자면은 네. 이제 그 그냥 함께 살자. 아 차라리 네, 그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네. 생각도 갖게 된다 이런 네. 말씀이군요. 사실은...